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퇴근하고 나니까 집에 택배가 도착돼 있어가지고 예정에 없이 급히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저도 언박싱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실수라든지 횡설수설 한다든가 평상시보다 더 좀 말이 어눌하다던가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제품인데요. 스위스테크 제품인데, 예, 여기는 박스 뒷면이고요. 이렇게, 중국 제품들 요새 포장이요. 기가 막힙니다. 예, 이렇게 비닐 포장까지 씌워서, 예, 플라스틱 포장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제품명은요, 스위스테크 13-in-1 멀티트리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제품도 좋아 보이는데 제품명을 별도로 멋있게 예를 들어서 뭐 레더맨, 뭐 윙맨이나 사이드킥 이런 식으로 멋진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제품명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냥 13가지 기능을 가진 멀티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박스도 고급스럽고요. 예, 무슨 뭐 소그 이런 제품 구입한 듯한 그런 박스인데 여기 뭐 블레이드, 예, 블레이드 경도가 칼날의 경도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8CR13MOV 그리고 스테인레스 스틸 핸들이라고 적혀 있고요. 예, 손잡이가 스테인레스라는 얘기고 전체가 뭐 다 스테인레스겠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코팅 파일이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요. 가격은 28,000원 그 정도 하고요. 배송비는 3,000원. 그래서 한 3만 1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품질 보증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라이프타임 워렌티. 예. 레더맨은 25년 워렌티지만 거버나 소그, 빅토리녹스 다 뭐 라이프타임 워렌티인데요. 이 제품이 제가 이 수입한데를 보니까 우리나라 록슨 멀티툴 공식 수입업체에서 여기도 수입을 하는 모양인가 봐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업체라면은 제가 뭐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무상, 평생 무상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뭐 정확히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고요. 예, 13가지 기능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박스가 굉장히 멋집니다. 예, 뭐 경고 문구라든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저도 언박싱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뜯는지도 지금 모르겠는데요. 제가 박스를 개봉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만 뜯으면 되나? 그리고 이렇게 박스도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음에 듭니다. 포장 이 상태로 그냥 전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집에. 예, 이렇게 하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예, 박스 포장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개봉도 좀 까다롭게 했는데요. 예, 또 여긴 또 이렇게 안으로 해가지고
아, 진짜 박스 포장하는데도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있네요. 다 됐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열어서. 예, 진짜 이, 포장이, 저는 기존의 록슨 멀티툴 포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거는 진짜 포장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짜증날 정도로 개봉하기가 힘든데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는 이렇게 아예 한번 뜯으면은 여기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포장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 칼날 보호하는 캡도 씌워져 있고요. 이걸 어떻게 빼야 되지? 안전하게. 죄송합니다. 예, 물건 개봉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언박싱이라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우선 딱 봤을 때요. 레더맨 프리 T2를 모티브로 한 그러한 제품인 것 같은데요. 예, 사이즈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무게는 좀 굉장히 무겁습니다. 레더맨 프리 T4나 T2처럼 매끄러운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러한 비슷한 흉내를 낸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무광, 이걸 사틴 마감이라고 하나요? 예, 레더맨 프리 T2, T4처럼 이렇게 좀 폴리싱한 느낌,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129g, 굉장히 조금 묵직한 그런 무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레더맨 프리 T2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예, 95mm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예, 우선은요, 여기에 카라비너가 굉장히 좀 뻑뻑한데, 예, 카라비너가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병따개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병을 제껴서 딸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도 뭐 성능 여하는 모르겠지만, 비상시에 촬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글라스 브레이커, 예, 차량 유리창을 깰수 있는 그러한 글라스 브레이커가 여기 탑재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새 제품이라 기름 같은 것도 조금 묻어 있는데, 예, 라이프는 원핸드 오픈이 가능합니다. 예, 이 제품은요, 백락 방식이고요. 락백 또는 백락, 그런데 락이 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이 손잡이를 이렇게 누르시면 칼날을 접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고, 예, 라인하락보다 좀 불편하긴 한데요. 어쨌든 원핸드 오픈이 되고 락을 누르고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예, 한 손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도 동일한 락이 되겠고요. 다른 툴들도 모두 똑같은 락 방식이고요. 예. 우선 나이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예, 전체 칼날 길이는 약 6.5cm 정도 되고요. 선날의 길이는 약 62mm 정도. 예, 나이프도 뭐 그렇게 작지 않은 편입니다. 예, 샤프닝도 잘된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툴은, 예, 여기에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있고요. 전진형 캔 오프너. 예, 그리고 여기는 십자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뒤집으면 전선의 피복을 벗길 수 있는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편에 마지막 툴로는요, 이 툴에 여기는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요 옆면은요, 박스 커터라고 합니다. 예, 박스를 오픈할 때쓸수 있는 택배 박스 개봉할 때 쓰는 박스 커터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로프 커터가 되겠습니다. 예, 안전벨트나 그런 거를 비상시에 끊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요쪽은 우드 및 메탈 파일. 예, 목재나 금속을 연마할 수 있는 줄이 되겠고요. 그리고 끝에는 큰 일자 드라이버. 예, 그리고 줄 뒤편은요. 요 점도 마음에 드는데 제가 뭐 중국산 이 줄의 성능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샤프닝이 가능한 그러니까 칼날을 갈수 있는 샤프너 기능이 포함된 다이아몬드 코팅 파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툴 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뭐 성능 여하는 제가 모르겠지만 가격 대비 툴 구성도 마음에 들고요. 누가 봐도 딱 레더맨 프리 가위가 없기 때문에 프리 T2를 겨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요. 가위만 있었으면 딱 좋았을 뻔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능이 맞나요? 그러면은 하나 윈도우 브레이커 하나, 그다음에 카라비너 둘, 병따개 셋, 나이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예, 파일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13가지 기능.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레더맨 프리 T2나 T4보다 마감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요. 뭐 그렇게 마감이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 금속 특성상 이 금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표면이 이걸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일종의 무광 예, 그런 사틴 그돌 스톤옷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마감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스타일은 레더맨 프리 T2나 T4랑 비슷하지만 이 마감 처리 방법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이 나지 않고요. 빛에 뭐 이렇게 햇빛이나 이런데 잘 반사되거나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눈의 피로도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윈도우 브레이커 이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스위스 테크는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로 이런 키체인 툴 같은 거 예, 이거 뭐 마이크로 시리즈라 그래갖고 마이크로 뭐 맥스 시리즈 뭐 그러는데요. 뭐 이런 좀 독특한 제품 이런 걸 만들고 뭐 이런 볼품 없는 무슨 자동차 예, 차키처럼 생긴 뭐 라이트 기능이 있는 뭐 이런 툴 기능은 별로 써먹을 만한 기능이 없는데요. 뭐 그렇게 샤프닝도 잘안돼 있고 뭐 이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 열쇠 툴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몇몇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데 저는 이 스위스 테크라는 회사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뭐 스위스의 뭐 그런 노하우에 이 미국의 뭐 기술력이 합쳐진 그런 업체다. 하지만 이 제품 자체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뭐 중국의 OEM을 준 건가? 막 그래서 이 기업이 진짜 어느 국가에 속하는 기업인지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오늘 이 제품을 본 바로는요. 아까 이 박스에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자인을 미국이나 스위스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중국 회사이지 않나 싶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 죄송한데요. 밖에 선거 방송을 하느라고 굉장히 제가 오늘은 리뷰를 잘못했나 싶은데 이해해 주시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나이프만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 샤프닝 상태. 근데 툴이 같이 펼때좀 딸려 나오는 소그 파워 액세스 시리즈처럼 좀 그런 면이 있네요. 아, 좋습니다. 예, 나이프 샤프닝 레더맨 못지않겠고요. 예, 아, 중국 제품들이 요즘 명품 멀티툴 가격들이 다 올랐는데 이런 틈새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성능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예. 예, 스위스 테크 제품들이 원래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예, 진짜 뭐 실용성이 크게 없는 그러한 툴들이었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시간 관계상 나이프만 제가 테스트를 해봤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레더맨 프리 T2나 T4랑 완전히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요. 뭐 가성비나 기능성이나 제가 볼땐툴 자체도 좀 튼튼해 보여요. 예, 마감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저가형이지만 툴 구성도 괜찮고 이런 카라비너라든지 이런 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포켓 클립이나 그런 게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요. 묵직하고 괜찮은 중국산 제품을 만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시끄럽고 저도 준비가 안된 상태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대충 리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제품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스위스 테크 13인 1 멀티툴이 되겠습니다. 예, 13가지 기능이 하나로 들어간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